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던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원종이 아니라 야생마리아. 예전에 중전마마 대접을 받았다고 하는 야생마리아를 가져왔습니다. 얘를 왜 가져왔냐? 분갈이 하러 가져온 건 아니고요. 어제 오늘 지금 매장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하엽 정리하면서 또 이제 매장도 좀 깨끗하게 하려고 다리 밑에 막 쓰레기들 같은 거 있는데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머리가 아주 페인이에요, 페인. 여기만 봐도 아시겠죠? 여기 흙먼지가 아주 지금 털지도 못하고 지금 땀에 붙어가지고 이게 털리지도 않아요, 지금. 아유,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 매장 하지 마세요. 이렇게 취미로 그냥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또 취미로 하시다가 엄청 많아지면 또 고생하시거든요. 꼭 이게 또 매니아다가 이제 매장 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지 마세요. 이게 힘듭니다, 진짜. 지금 손이 덜덜 떨리네. 원래 이거를 제가 막 이렇게 하엽정이나 이런 거 좀 했었는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 친구 아는 지인분들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일당 드리면서 이렇게 좀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나마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리거든요. 이제 좀 덥긴 한데 그래도 해가 이게 쨍쨍한 것보다는 나서 예전에 비하면 그래도 좀 덜 더운 거죠. 더울 때 이거 했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오늘. 원래 저희가 좀 여름에는 하엽 정리를 좀 안 하려고 해요. 좀 뭐 사람도 힘들지만 이 녀석들이 이제 여름에 물을 안 주면 이 하엽들로 이제 버티기 때문에 이제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가을이 이제 얘네들의 전성기가 오잖아요.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어서 지금 이제 하엽 정리를 해서 좀 꽃단장을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지금. 원래는 좀 이렇게 하엽 정리를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질 않는데 여러분들의 좀 대화도 할 겸 소통을 할 겸 근데 뭐 잡담이죠, 잡담. 잡담도 할 겸 그리고 원래는 식물을 좀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도 너무 지치시고 저도 지쳐서 이제 이거 일할 겸 해서 지금 이렇게 하엽 정리하면서 잡담 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가 그 야생 마리아 철하였는데 이제 이게 풀려서 이렇게 쌩얼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쁘죠? 근데 약간 하엽이 너무 많아서 찌질해 보이는데 하엽 정리하고 이제 다시 보여드리면 아마 아주 이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엽 정리하실 때 뭐 다 저보다 더 잘하시겠죠? 뭐 이렇게 저는 이제 핀셋을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지금 핀셋이 저희가 종류가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다 하고 이거 지금 어머니 지인분들 오셔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제 핀셋 다 쓰고 계셔가지고 원래 제가 쓰는 핀셋이 아닌데 원래는 이게 뭐 이게 개인마다 틀리지만 이게 입마다 쓰는 그 이게 하엽 정리할 때마다 애들마다 틀리게 이렇게 쓰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깊숙이 있는 아이들은 이제 요런 걸로 이렇게 쓰면은 좀 편하고 아이고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 다 쓰고 계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창 같은 거 있잖아요. 대품들을 할 때는 요걸로 쓰시면 좀 편합니다. 뭐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요거 말고 살짝 이렇게 꺾인 게 있어요. 그걸로 좀 세심한 좀 약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걸로 할 때 약한 아이들은 그걸로 해주시면 좀 편해요. 좀 저희 단골 분들이시면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서비스로. 아 이거 오랜만에 하엽 정리하네. 좀 약간 기분 좋은데. 아 죽겠다 진짜.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매장 하지 마세요. 그냥 제 방송 보세요. 아 맞다 이거 팔아야 되지. 여러분들 많이 사주세요. 아 요번 달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어.
저번 달이랑 이제 여름이 저희가 비수기거든요. 여름 겨울이 조금 비수기인데 올 여름은 좀 경제도 좀 안 좋은지 좀 힘들었어요 많이. 이제 슬슬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숨통 트이겠습니다. 저희가 돈 많이 번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니에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이번 달. 진짜 흙도 거의 안 나가고 나가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이제 단골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구매해 주시는 거 말고는 별로 없었어요. 아이고 좋다. 아 그리고 구독자가 요즘 굉장히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영상 특별히 제가 만들지도 않는데 감사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다부님 파워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영상을 좀 재밌게 만들어야 이게 또 파워가 제 파워가 생겨야 되는 건데 원래 일단 구독자부터 늘리고 여러분들에게 구독자 이벤트도 한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1000명 되면 구독자 이벤트 합니다.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구독하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이제 댓글 달아주신 분들 한해서 이제 아마 구독 이벤트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구독자 이벤트 같은 거 하면은 이제 클라스 틀린 거 아시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몇 개 봐놓은 게 있는데 5분 정도 그래서 10분 정도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저희가 이게 싼 거 막 이렇게 좀 후질그레한 거 별로 보내고 싶지 않아서 아예 그냥 적게 적은 분들에게 이제 해드릴 수도 있는데 한번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날씨가 확실히 풀리긴 했어요. 이제는 여름 날씨를 살짝 벗어난 것 같죠? 좀 덥긴 해도 좀 행복해요 저 지금 요즘에 살만해요 진짜. 좀 습한 건 있긴 한데 그래도 습한 그전보다 습한 것도 많이 없어지고 좀 괜찮더라고요. 아이고 얘 하루 종일 걸리겠구만. 이거 근데 약간 요런 거 화엽 정리하는 거 이렇게 영상 보시면 속이 시원하신가요? 뭐 그런 분들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게 속 시원해요. 보는 것보다 이게 화엽 정리하면 지겨울 수도 있는데 제가 가끔 좀 생각할 게 많다 싶을 때 이렇게 화엽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하시나요? 얘네들의 미모를 생각해서. 저는 좀 생각이 많을 때 정리하려고 이제 화엽 정리를 좀 하는 편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화엽 정리를 하시나요? 근데 이 화엽 정리할 때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아니면 좀 다른 생각을 좀 하면서 이렇게 화엽 정리를 하는데 약간 그 무의 경지에 빠진다 그랬나? 그리고 머리 복잡할 때 이거 하면은 좋아요 저는. 약간 잡생각도 안 들고 그리고 생각 정리하기에도 좀 이렇게 차분해져가지고 이게 흥분을 안 하고 좀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이 꽃대가 아주 너무 말라가지고 그냥 뚝뚝 띄어지네. 하여튼 너 너무 안 해줬구나.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옛날에는 얘가 되게 그 중전마마 대접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귀한 거였나? 저는 잘 모르거든요. 이게 귀한 건가요? 여러분들? 이 정도면 엄청 비싼 거겠죠? 요즘에 근데 다육도 시세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옛날에 엄청 비쌌던 것들도 엄청 싸지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방울복랑. 방울복랑으로 우신 분들 많을 건데 그쵸? 많으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한번 우셨어요. 뭐 진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건 아니고 엄청 비싸게 사오셨는데 어느 순간 방울복랑이 그냥 똥값대고. 저도 처음에 어머니가 그쪽 막 방울복랑 되게 작은 거 가져왔는데 막 이게 몇백만 원짜리야 막 이러면서 가져오는데
저거를 미쳤나? 미쳤나봐. 속으로 그랬는데, 그냥 뭐 어머니가 사왔을 때는 그래 맞아 저런 거 비싼 것도 필요하지 내가 이랬는데 얼마 안 지나 아주 똥값이 됐다라는. 저도 방울복랑, 그래 처음에 어머니 가게 가끔 놀러오면 방울복랑이 그때도 비싼 줄 알고 되게 귀하게 봤거든요. 제가 가지고 싶었던 그런 아이들 중 하나였는데, 이제는 뭐 똥값 돼가지고 이게 확실히 가격이 좀 있어야 애들이 좀 있어 보여. 사람 심리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아 난 안 그래야지, 어 난 선입견 안 가져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야. 나중엔 선입견이 생기더라고. 역시 비싼 게 비싼가 판다. 아, 근데 그건 맞아요. 비싼 게 비싼 값은 해 진짜. 아니면 기분 탓인가? 기분 탓일 수도 있나. 아 이거 혼자 잡담하려니까 또 심심하네. 아, 여러분들의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봐야 될까요? 네? 라이브 방송하면 좀 여러분들이랑 소통이 될까요? 좀 약간 저는 얘기하는 거 좋아해서 라이브 방송을 한번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볼까? 제가 옛날에 그 방송부였거든요? 뭐 그래서 라이브에 좀 강한 면이 있긴 한데 저는 약간 긴장 같은 걸 안 합니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좀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라이브 방송하면 여러분들 와주실 거예요? 이게 시간대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게. 제가 아직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구독자분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하다가 한두 명 들어와 계시면 마음 아플 것 같은데? 좀 상처받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10명 정도는 보셔야 제가 조금 이렇게 뿌듯하게 좀 할 것 같은데. 막 라이브 방송 켰는데 막 한 명도 안 오시고 0명이야. 근데 약간 마상 있지 않을까요? 자 이제 대충 끝나가고 있어요. 아닌가? 와 이거 핀셋이 안 좋네. 이거 제가 쓰는 핀셋이 아니에요. 이거 원래 제가 쓰는 핀셋이면 진짜 잘 떨어질 텐데. 저는 특히 이런 철화 종류, 지금 철화가 좀 풀리긴 했지만 철화기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철화 애들 하엽 띄워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저는 창 띄워주는 게 제일 싫어요. 창이 제일 싫어요 저는. 창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뭘 싫어하시나요? 저는 창이 제일 싫어요.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이런 철화 종류. 쏙 하면 빠지거든요. 이렇게 여기 이런 데 딱 잡아서 쏙 하면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어디 부분인지 아세요? 이런 부분들. 이렇게 철학기 있는데 이거를 딱 잡아서 쏙 하면 이렇게 쏙 빠지잖아요. 이게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물론 시간은 오래 걸려요. 너무 많아서. 그리고 막 여러 개를 손으로, 이게 손으로 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 번에 떼지잖아요 이게. 근데 철학은 이게 그게 안 되니까. 야 이거 참 오래 걸리는구만. 원래는 제가 하엽 정리를 할 그런 생각은 아니었는데 저는 약간 지금 오늘 미션이 힘쓰는 일이 미션이거든요. 원래 그래도 오늘 방송도 이따 찍자 뭐 분갈이 좀 하자. 대품 하나 이쁜 게 있어서. 되게 가격이 괜찮은 대품이 하나 있거든요. 물론 비쌉니다. 비싸요. 근데 이제 다른 거에 비하면 좀 같은 다른 매장들이나 이제 그 시세들보다 좀 싸게 나온 게, 싸게 저희가 가져온 게 있어서 여러분들께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아 그리고 제 유튜브 보시고 구매가 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좋은 물건들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마음에 드셔서 이게 사가시니까 제가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게 저희가 막 이렇게 다부님 채널이나 이런 데서 막 이렇게 딱 똑바로 이렇게 보여드리진 않았거든요.
제대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마 다 정리하는데 이틀 3일 더 걸릴 것 같아요. 내일은 비가 올라나. 요즘 또 비가 또 온다고, 또 비가 온다 하더라고요. 주르르 계속. 어떻게 비가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아 근데 비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애들 너무 우짤하지 않나요? 비 오니까 날씨가 꾸리꾸리하니까 애들이 너무 우짤아요. 좋았어. 좀 오래 걸리긴 한다. 이게 영상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데 지겨우시지 않나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찍어보기는 하는데 뭐 저야 뭐 저는 이렇게 소통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저는 찍는 사람은 뭐 이렇게 지겨운 걸 모르는데 이제 보시는 분들은 지겨울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또 말을 재밌게 하는 편은 아니라서 그 예전에 제가 군대 있을 때 귀신을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 여러분들 혹시 아니 뭐 이렇게 무서운 건 아닌데 귀신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 가위를 제가 군대 있을 때 제가 취사병이었어요. 특전사 취사병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그 부대에 여자 간부분 한 분만 계시고 여자가 없었어요. 그 이제 취사병이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새벽에 나갔다가 이제 좀 점심 오전 그 밥을 빼고 좀 한숨 잡니다. 한두 시간 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픈조라고 해야 되나? 여튼 오전조라 제가 먼저 내려가서 새벽 3, 4시쯤 내려가서 이제 밥을 하고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제가 군대 있을 때 정말 그 가위를 일주일에 한 5번 눌렸거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때 뭐 제가 뭐 몸이 나쁘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뭐 기가 허하거나 뭐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렇다고 뭐 귀신을 다 본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가끔 몇 번 귀신을 봤어요 제가. 근데 진짜 정말 무서웠던 게 한번 자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이제 병사들이 밥을 먹고 이제 나갑니다. 나가면서 그 소음들이 들려요. 그 제가 자는 곳에서 들리는데 여자 3명에서 아 여기 맛있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깔깔깔 거리면서 그래서 이제 잠결에 내가 또 음식을 맛있게 했구만 약간 뿌듯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좀 곰곰이 그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부대 여자가 3명이나? 그 젊은 사람들이? 없는데? 딱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가위가 딱 눌린 거예요. 가위가 딱 눌리는데 우와 갑자기 어디서 이 소리 있죠. 뭘 소리가 나면서 막 처음에 멀리 있다가 이 소리가 막 진짜 귀가 막 찢어지게 아플 정도로 막 크게 들리는 거예요. 막 우와 막 하면서 제가 그 가위 눌릴 때마다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엄지발가락을 양발 엄지발가락을 막 세게 약간 쥐나듯이 막 이렇게 세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풀리는데 그날따라 안 풀리는 거예요. 와 그거를 한 제 기분에는 한 10분 정도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제 기분에는 실제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때 막 소름이 끼쳐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거기서 안 잤어요.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그전에도 이제 귀신 꿈이나 뭐 이런 걸 좀 꿨거든요. 근데 그때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거기서 안 잤어요. 딴 그 이모님 주무시는 방이 있거든요. 그 취사장마다 이모분들이 한 분씩 계시는데 이모 방에서 제가 잤어요. 이모 방이 좀 넓은데 이제 좀 할머니뻘이시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 방이 넓어서 그 옆 쪽에서 이제 잤습니다. 맨날 너무 무서워가지고 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
좀 보시는데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썰을 풀었습니다. 와,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이거. 여러분들이 하면 좀 빨리 끝나실라나? 저는 이 하엽 정리가 아직도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아, 진짜. 진짜 많다, 이거, 하엽. 뭐야, 안 끝나. 제가 가끔 가다, 이런 하엽 정리나, 좀, 영상 길어지는 얘기들, 일들이 있으면 좀 썰을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썰이 좀 많습니다, 지금. 하도 그 특이한 경험들을 좀 많이 해서 나중에 좀 이런 지루한 영상들이 있으면 제가 썰을 조금 풀어드릴게요. 이거를 제가 하엽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께 다시 보여드릴게요. 너무 영상이 길어진다. 자, 하엽 정리하고 올게요. 자, 이렇게 하엽 정리를 마무리해서 이 안에 안쪽에 좀 수염도 완전히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저녁 먹어야 돼. 저녁 먹으러 가야 돼서 이렇게 하염만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또 이런 식의 좀 방송을 하니까 또 여러분들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소통 방송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에 제가 라이브 한번 언젠가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지금 저렇게 하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분갈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